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품 염자가 아파트 뒤에 인적 없는 화단 그리고 또 야자수 나무 아래서 이렇게 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얘가 조금 추위에 약하잖아요, 염자류가.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월동 준비로 베란다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요 초록하니 튼튼한 부같이 생긴 아이가 꽃무릇이라고 빨갛게 피어주는 아이 있죠. 요 초록 잎 상태로 겨울을 난답니다. 지금 남부지방에는 이렇게 은목소, 금목소 두 종류가 다 지금 피어나서 엄청 향기롭게 지금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가지마다 이렇게 또 라일락 비슷한 이런 꽃들이 또 이런 종류의 꽃들이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수영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나무기도 하지요. 이 아이가 금목소예요. 색감이 엄청 예쁘죠? 진짜 예쁩니다. 화단에서 이맘때쯤 되면 굉장히 향기롭게 향기를 품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답니다. 베란다 창 안으로 향기가 들어올 만큼 아주 향기로운 이 아이는 금목소입니다. 꽃은 아주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다릅니다. 색감도 너무 예쁘죠? 정원에는 꼭 심어줘야 될 아이 첫 번째, 이 남부지방에만 월동이 되니까 이거 중북부 지방에는 이 아이가 잘 보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햇빛 좋은 정원에 심어두면 수영이 아주 동그랗게 예쁘게 만들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원에 심어주면 너무 예쁘고 향기롭고 행복한 나무랍니다. 이렇게 자라면서 가지를 이렇게 늘어뜨려주기 때문에 더욱 예쁜 아이입니다. 정말 예쁘죠? 이 나무 근처에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요즘 이 홍가시 나무가 또 새순을 내주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 홍가시 나무는 정원수로서 적극 추천하는 나무예요. 다듬는 대로 다듬어지는. 여보세요? 제가 제 외목대를 좋아하는데 완벽한 외목대로 키워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황금사철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쭈루룩 심어 놓으니까 밝고 예쁘다, 그죠? 이 나무 아래 맹문동도 아주 보석같이 예쁩니다. 군데군데 금목소가 심어져 있어서 요즘 너무 향기롭습니다. 이 아이비 좀 보세요. 이 아이비는 제 영상에 두 번째 출연하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오래된 고사목을 타고 이렇게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지방 화단에는 무화과 나무가 흔하게 심어져 있답니다. 무화과 아시죠? 맛있어요. 건강에 좋고요. 이렇게 화단 한 바퀴 돌아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동백나무도 있고요. 사철 풀은 저렇게 사철나무처럼 생긴 도토리 나무도 있답니다. 이렇게 남부지방 화단 또 겸사겸사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염자 얘기하면서 이렇게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